1차 관문을 통과하고 2차 시험대에선 부부. 안녕하세요. 네. 주초서 부부입니다. 네, 두 분이 함께 오시니까 참 보기 좋은데요. 네. 두 분이 닮으셨어요. 아유, 무슨 말씀이에요. 네, 닮으셨어요. 같이 살다 보니까 닮아지지 않나. 네. 그러면 노래는 같이 하시나요? 따로따로 하시나요? 오늘이요? 네, 따로. 오늘 따로따로 하겠습니다. 저는 노래를 잘 못해요, 저는. 그러면 부인께서 먼저 노래하시겠습니까? 부부가 동갑내기 해방둥이인 것도 그렇지만 합창단 오디션에 같이 참여하는 것도 예산 일은 아닌데. 28살 꽃다운 나이에 노래하다 만나 44년을 해로했다. 둘이 연분이에요. 잘 만났어요. 기억나십니다. 우리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? 94살이세요. 근데 아직 너무 청정하시네요. 노래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나도 한번 그 유전적인 그런 인사를 타고난 것 같아요. 천하제의 노래를 좋아했어요. 우리 어머니가? 잘 못 들으셨어요. 어머니 좋아하셨어요, 노래요? 네, 했어요. 우리 노래도 부르고 싶어요, 아주. 그러니까 뭐 나는 아무 관심 없어요. 효자가 있으니까. 그러니까 잘도 부르고 오겠어요. 해는 쳐서두운데 찾아보는 사람 없어. 밝은 달만 쳐다. 구승 노모의 바람대로 효자 아들은 노래를 잘 불렀다. 혼자 내도 술 취하자. 어머니가 됐으면 좋겠어요. 네,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.